41번. 그럼 나누기 있죠? 나누기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자, 하고 나면은 이거는 67이 42 더하기 29 마이너스 13. 그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하면 되죠, 그죠? 더하기를 하면은 36 어떻게? 빼기 13.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는 23이 됩니다. 42번 나누기 보이죠? 나누기 먼저 첫 번째 그대로 적고 17 더하기 49 36 마이너스 20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죠. 두 번째는 26 마이너스 20번 세 번째 6이 됩니다. 43번. 자, 이렇게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죠? 38 더하기 6, 마이너스 78이 56. 그 다음 1이 먼저 계산하면은, 44 빼기 8은 6, 36. 44번. 자, 이거 먼저 계산하죠. 64 마이너스 99 81 더하기 24. 자, 이렇게 하면은, 5, 55, 더하기 24는 79. 자, 45번. 자, 는. 자, 이거 두개 문제해도 됩니다, 이거는. 3, 46. 마이너스 31은 3, 33은 9. 자, 이렇게 하면은 33이 되죠. 는. 40 마이너스 이렇게 먼저 하면은 1이니 298 더하기 14는 40에 19 빼면 1, 2 더하기 14는 35죠. 일단 니은 되는데 끝까지 다 해봐야 된다. 그래도 이거 해봅시다. 이거 9죠. 9 더하기 25또 이렇게 나누면은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면은 34 마이너스 5는 29가 됩니다. 니어 2대네. 46번. 자, 가로 문제 해야 되죠. 63 나누기 7 빼면 9 되죠. 더하기 25는 97이 63 더하기 25는 32가 됩니다. 47번은 88 나누기 8는 11이 됩니다. 48번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하시오. 48 마이너스 1 되고 자, 이 뺐죠? 이 문제 빼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죠? 24 나누기 1을 먼저 해야 되죠. 여기서 24 뺐죠, 여기서. 1에 갈 때, 그죠? 여기서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하는데, 요두 번째 줄에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뭡니까? 두 번째 줄에서 뺄 셈을 먼저 계산했죠. 여기서 이쪽 넘어올 때, 그죠? 뺄 셈을 먼저 했습니다. 계산해서 틀렸습니다.
스텔리 조죠? 장대 조죠? 그래서 올바리 가려면은 요거 대신에 는 어떻게 합니까? 48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46으로 줘야 되죠. 그죠? 49번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거. 자, 기억 이때 없어. 이거 하면은 45 나누기 이거 문자 조죠? 5죠? 5 더하기 13은 자 이거 계산하면은 9 더하기 13은 22가 되죠. 자 늘하면은 27 요거 두 개. 나누면 마이너스 11 더하기 5가 되고 11을 빼면 16 더하기 5가 되죠. 21이 되네요. D것은 13 더하기 63 나누기 9는 13 더하기 7은 20이 되죠. 가장 작은 거 D것이 되는 거죠. D것이 됩니다. 자, 50번. 남학생 12명은 4명씩 한 모둠을 만들고, 이 학생 15명은 3명씩 한 모둠을 만들었다. 만든 모둠은. 그러면은, 남학생은 12 나누기 4 해야 모둠이라고 더하기, 이 학생은 15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그러면, 4312, 3515. 이는 8. 8 모둠이죠. 8 모둠. 51번. 무게 같은 감자 3개의 무게는 180g. 감자 1개의 무게는 그러면은 180 나누기 3 하면은 60g이 나오죠. 고구마 1개의 무게는 72g. 고구마 1개 나왔고 무게가 같은 달걀 2개의 무게는 116. 116 나누기 2. 25, 10, 28에 16. 58g이 되는 거죠. 감자 한 개와 고구마 한 개의 무게의 합은 감자 한 개는 60이죠. 감자 한 개와 고구마 한개 72죠. 72 무게의 합은 달걀 한 개의 무게보다 몇 그램 더 무거워? 달걀 한 개는 58이잖아요. 58을 빼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자 한 개와 고구마의 한개 무게합은 달걀 한개 무게합은 식을 하나로 세워보자 이랬네. 뭐 이거 합치면 되죠, 그죠? 뭐 이렇게 요 하나로 세우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180 나누기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고구마 하나 무게 72죠. 그 달걀은 116 나누기 2. 자, 이렇게 세우면 되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132 빼기 58이 되죠. 그럼 4, 2, 7, 74죠. 그죠? 그래서 74g이 되죠. 52번. 민수는 문구점에서 5건에 4,500원. 5건에 4,500원. 이 공책 한 건과 한 건이네. 한 건과 팽이 한 개를 사고 10,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으로 2,600원을 받았다면 팽이 한 개의 값은 얼마인지 식을 하나 써 구하시오. 자, 일단은 10,000원을 냈잖아요. 그죠? 10,000원 내고 그 다음에 5건에 4,500원이니까 4,500 나누기 5를 해야 되죠. 5를 하고, 거스름돈으로 2,600원을 받았다면, 그러면은 2,600, 지금 이게 식이 좀 복잡한데, 만 원을 내고, 이거는 계산했으니까 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하고, 또, 거스름돈 2,600원 받았잖아요. 그 2,600원도 제해줘야 될것 같죠. 그죠? 맞죠? 이거 제해주고, 이거 다 제해주고 나면, 그것이 팽이 한 개의 무게가 되겠네. 됩니까?
만원을 냈어요. 그 다음에 공채 환급은 하고, 공채 환급은 요거잖아요. 공채 환급 요거. 환급하고, 그 다음에 2600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받은 거를 2600원도 빼줘버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팽이 한 개의 값 되잖아요. 팽이 한개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만 원. 빼기 900원. 마이너스 2600. 마이너스 900을 빼면은, 9100. 마이너스 2100은, 0, 0, 5, 8에서 2 빼면 6. 6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원. 자, 53번. 얼마 전 문제를 완성하고 답을 구하시오. 주머니에 노란 구슬이 20개, 파란 구슬이 17개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16개를 줬네, 그죠? 그죠? 그럼 이래도 되겠네, 그죠? 이 중에서, 그죠? 그래서, 구슬 16개를,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구슬 16개를 꺼냈다면, 주머니에 남은 구슬은, 몇 개입니까? 때리면 되죠. 됐죠? 그러면은, 20 더하기 17 빼기 16이 되고, 그럼 이러면은 37 빼기 16은 21. 그죠? 그럼 21개가 되죠. 자, 54번. 자, 이거는 해설지에 있는 예시가 아주 괜찮습니다. 보면은 이 중편에 반학생 30명이 되는데 그냥 찍을게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학생 30명은 11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축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반학생 학생 4명과 함께 응원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 더하기가 됐죠, 지금은. 응원을 하였습니다. 이래놓고. 그러면 응원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 이런 겁니다. 자, 이러자면은, 응원한 학생이죠. 그럼 응원한 학생을 하려면은, 원래 이거 뭐 준표나 합시다. 그대로. 왜냐면 준표네. 그러면 준표네 반에서, 응원 학생, 플러스, 그죠? 플러스, 다른 반 학생 4명이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응원 학생이 되죠. 맞죠? 준편에 반해서 응원한 학생 수는 어떻게 봅니까? 나머지를 했잖아요, 그죠? 축구를 하고. 30 빼기 11 곱하기 2죠. 어때죠? 다른 반 학생은 4명이죠. 자, 이렇게 하면 식이 완성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준편에 반해서 응원한 학생. 더하기 다른 반 학생 4명. 이러면 응원한 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30 빼기 22 더하기 4는 8 더하기 4는 12가 되죠. 그 다음에 명을 붙이면 되겠네요. 다니는. 55번.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쭉 나와있는데 지금 기역 보이죠? 그죠? 기역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나눗셈, 리얼. 기역, 리얼. 그 다음에 순수대로 가야 되죠? 니언, 보이죠? 니언, 디귿. 56번. 39.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4인 4, 4, 32. 더하기 8은? 26 더하기 8은? 34가 됩니다. 57번. 52 빼기 45, 20 나누기 2 더하기 13은 52 빼기 10 더하기 13은 그러면 42 더하기 13은 55가 되죠. 58번. 계산 결과가 틀린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계산을 합니다. 봅시다. 기억을 해보면은, 문제 되죠? 42 빼기 40 나누기 4 더하기 23은 이렇게 되죠? 42, 요거 하면은 빼기 10 더하기 23은, 그러면 32 더하기 20 3이 되고 55가 되죠. 이거는 답이 맞죠. 니은. 니은은 요 문제 됐죠. 36 나누기 12. 3 되죠. 더하기 요거 27. 빼기 17. 이런 어떻게 하면은 30 마이너스 17은 10 3이 되죠. 맞습니다. 디귿은 8 곱하기 6, 8, 6이 48, 더하기 1하면 38, 24, 빼기 20은 56 빼기 20은 36이 되죠. 디귿이 틀렸네요. 그죠? 59번. 자, 이거 먼저 해야 되죠. 1번. 그러면은 28 나누기 4 더하기 9 곱하기 5. 그죠? 그 다음 이거 2번은 47 28 더하기 9 곱하기 5.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되죠. 3번. 자, 그러면은 7 더하기 5 9 45. 마지막 이렇게 그죠? 4번은 52가 되네요. 60번. 1번 되죠? 는45 빼기 49 나누기 7 곱하기 3 되죠? 는. 자, 이렇게 돼야 되죠? 2번. 45 빼기 7 곱하기 3이 되죠? 그럼 또 이렇게 3번. 45 빼기 21. 자, 이거는 4번은 24가 됩니다. 61번. 자, 이거 먼저죠?
25 빼기 72 나누기 46이 24 더하기 9는 25 빼기 3, 4, 12 이렇게 되고 9가 되죠. 그 다음에 22 더하기 9는 31이 됩니다. 62번 바로 뒤적을까? 17 더하기 8 곱하기 6 나누기 4가 되죠. 17 더하기 이거 먼저 86이 48 나누기 4는 17 더하기 4인사 428 그러면 29가 됩니다. 63번은 60 나누기 6 되고 곱하기 5 빼기 21 되고 이렇게 하면 10 곱하기 5 빼기 21 되고 50 빼기 21은 9, 29가 되죠. 자, 여기는 42 더하기, 자, 이거 문제 되죠. 3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빼기 21은 42 더하기 15 빼기 21, 그러면은 57 빼기 21은 36 되죠. 이쪽이 크죠. 64번. 내 마음에 주어진 시를 한 번씩 써넣어서 식을 만들고 계산 결과를 구하시오. 빼기가 좀 제일 작은 거를 해주는 게 나은 것 같다. 요, 아,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뭐 4를 곱한다 할까? 그 다음에 지금 2. 자, 아무거나 좀 넣어봅시다. 네, 3 곱해. 그 다음에 3 더하기 5 나누기 6. 나누기 6 하면 안될것 같아, 그죠? 6.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까? 2하고 4 썼고, 6으로 나눠 뜬다. 이두 개는 3하고 5 넣으면 8. 8, 4, 32. 6으로 안 나눠 뜨리죠? 그러면은, 5하고 6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11, 44, 3. 이것도 안 되고. 하지 맙시다. 이걸로 하지 말고, 이기를 짝수로 만드는 걸로 2로 해버리고, 드실 것 같다. 그러면은, 4. 짝수만 만들면 되니까, 2하고 4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2 넣고 난 다음에, 홀수 넣어버리겠네. 3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로 나눠 떨어지고, 좀 복잡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을 넣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넌 해볼까? 4 곱하기 8 나누기 2 마이너스 6은 32 나누기 2 빼기 6은 2래니 262 빼기 6은 10. 이래서 10 만들어지잖아요. 됐죠? 65번. 경우는 한 상자에 5개씩 들어있는 구슬 6상자를 5개씩 6상자니까 전체 구슬은 5 곱하기 6만큼 들어있고, 그죠? 똑같이 3묶음으로 나누어 한묶음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3묶음으로 나누어. 그러면은 요거를 나누기 3 하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4개를 동생에게 주고, 여기서 4개를 동생이 주고 7개를 형에게 받았다면 또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구수는 이게 되네. 바로 됩니다. 그러면은 30 나누기 3 빼기 4 더하기 7은 10 빼기 4 더하기 7은 6 더하기 7은 13이 되는 거죠. 그럼 13개. 66번. 볶음밥 2인분이네요. 10,000원으로 필요한 채소를 사고 남은 돈 얼마인지. 자, 해봅시다. 10,000원에서.
빼야 되겠죠? 자, 2인분이니까, 요거 4인분이 2800원이니까, 2인분을 한번 반이죠, 반. 그죠? 그럼 2800 나누기 2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또 사야 되죠. 뭐 삽니까? 2인분, 바로 2200원. 버섯은. 아, 감자는 1인분이니까 빼기. 또 사려면은 900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아, 1 해줘야 돼. 만. 요거는 마이너스 1400. 마이너스 2200. 자, 요거 마이너스 1800. 자, 이거 빼면은 8600원이죠. 빼기 2200, 빼기 1800. 그러면 이거는 6400, 빼기 1800. 이거는 6, 4, 4600원. 됐죠, 그죠? 4600원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남은 돈이 됩니다. 그죠? 67번. 민준은 5,0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900원짜리 음료수 5병. 그럼 900 곱하기 5. 남은 돈으로 문구점에서 연필 제자로 사려했더니 400원이 모자랐대. 일단은 그럼 천천히 봅시다. 5,000원. 연필 한 자루 값이죠. 5,000원 하고, 그 다음에 900원짜리 음료수를 5병 샀어. 그러면 빼기. 900 곱하기 5.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남은 돈이죠, 지금까지. 그죠? 저게 905원 한 게, 음료수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 문구점에서 연필 세 자루를 사려고 했더니 이제는 세 자루. 자, 그 이리 되면은, 자, 음료수 사고 남은 돈에다가 400원이 모자랐단 말은 400원을 대주면 되겠네. 400원,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거 일단은 요거는 400원을 딱 채우고, 만약에 모자란 돈을 딱 받았다 치면은 이제 돈이 돈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거. 여기서 연필 세 자루 샀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이걸로 400원을 보태갖고, 예를 들면 모자라기 때문에 400원을 보태면 세 자루 사줄 수 있잖아요. 이 모자라기 때문에 400원을 보태면, 그죠?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400원을 보탠다면, 연필 세 자루를 살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400원을 더 가져와 버리면은 그 음료수 사고 남은 돈 더하기 400원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죠? 연필을 세 자루 살수 있잖아요. 요걸로 됐죠? 요걸로 연필을 세 자루 살수 있어. 그런데 뭐랬죠? 이거 연필 세 자루 값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연필 세 자루 값이 됩니다, 결국. 세 자루 값이 돼요. 한 자루 값이 얼마나 됐잖아요. 세 자루 값이니까 나누기, 여기다가 3을 하면 되겠네요. 아, 이런 식으로. 아이고, 별표 세 개.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잘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됐죠? 는. 5,000 빼기 4,500 더하기 400 나누기 3이잖아요. 5,000에서 4,500 빼면 500. 이거 500원이잖아요, 그죠? 900원 되네. 다음은 300원이죠. 300원이 됩니다. 68번. 두식을 하나씩 나타내라. 15 나누기 5는 3, 19 빼기 3은 6. 그래서, 자, 이거 3이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요 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3이잖아. 이 3이 등식이 이거 같죠?
이 동그라미에 19 빼기 이 동그라미 있죠? 3 대신에 는 16인데 이거 대신에 요걸 넣으란 소리잖아요. 이거. 15 나누기 5를 넣으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됩니다. 볼까요? 2 같죠? 2 같기 때문에 자, 적어볼게요. 28 더하기 분홍색 2. 이도 뭘 넣습니까? 2 대신에 뭘 넣어야 됩니까? 2 대신에 이걸 넣어야지. 똑같은 거니까. 2하고 이거 같으니까. 같다 했잖아요. 16 나누기 8을 2 대신에 넣으면 돼요. 됐죠? 저렇게 넣는 겁니다. 자, 덧셈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다시 적으면 뭐 덧셈 아니 저 덧셈이 해야 한다.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가로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28 더하기 16 나누기 8은 30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자, 뭐 어느 거라도 나타내도 관계없습니다. 자, 69번 두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64죠. 자, 64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 64니까 그죠? 그러면 256 빼기 자, 64가 들어가는 걸딱 이만큼 띄워주세요. 그냥 그대로 또 나머지 적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64는 넣어봅시다. 14 곱하기 4 더하기 8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70번.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이거, 더하기 6 됐잖아요. 양옆에 빼기 6을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양옆에 빼기 6. 그럼 이래 됩니다. 72 빼기 8 곱하기 네모. 더하기 6 빼기 6을 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빼주는 거예요. 6을. 됐습니까? 승립되죠. 이래 되면. 똑같은 수를 빼줬습니다. 이렇게. 빼줬죠? 그럼 이거 어찌 되냐면은 72 빼기 8 곱하기 네모 0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0이 되거든요. 안 적대죠? 그 다음에 는 32가 되잖아요. 자,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수를 뺀다는 느낌으로 가면은 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초등분제 인식이 어려운데 자, 요거를 한번 더 거칩시다.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를 양변에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놓아 볼게요. 자, 지금 이거 결같이 이거 결같이 더하기 빼기고 더하기 제로가 되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여기 우측 여기는 32 더하기 8 곱하기 네모를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다 똑같이 8 곱하기 네모 그럼 됐죠. 그러면 이것도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렇게 되죠. 정렬해 보면 72는 32 더하기 8 곱하기 네모. 즉, 이제부터 익숙해지면 원래는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넘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호를 바꿔주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거 더하기 6이죠? 더하기 6을 그냥 넘겨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쪽 넘긴다는 기분이 들면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빼기로. 빼기 됩니다. 빼기. 이런 식으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결론이 됐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되지만은 지금은 처음에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 넘기면은 또 빼기 32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양쪽에 3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조심해서 72고 빼줄 때는 이쪽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32는. 됐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 요거는 32 더하기 8 곱하기 네모. 자, 빼기 32인데, 여기다 바로 해주대요. 이 사이에다가 빼기 32 뒤에 적지 말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자, 이러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기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이렇게 넘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이런 것 같아. 좀 많이 연습해야 된다, 이거는. 됐죠, 그죠? 32를 펴면은 여기는 40번. 자, 어차피 또 0대니까. 8 곱하기 네모가 되잖아요. 네모에 되는 거는 그러면 5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것도 71분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따져볼까? 71분도 보세요. 자, 120 보이죠? 그러면은, 일단 다 적어. 있잖아요? 이쪽에 빼기 120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빼기 120을 해줘요. 넘은 거는 18 더하기 네모. 여기 4, 이거 0대잖아요. 는 120을 빼면은 요 8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부터.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걸 통째로 보게 되면은, 통째로 나누기 4는 8 돼야 되니까, 이 통째로 저 네모는 뭐가 되면 될것 같아요, 이거? 통째 네모는. 뭐 되죠? 32가 되면 되죠. 32가 되면 되잖아요. 그 안에 들은 게 뭐죠? 18 더하기 네모가 32가 돼버리면은, 32가 되면은, 32 나누기 4는 8이 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모에 뭐 들어갑니까? 네모는? 네모는 14가 들어가면 되겠죠? 14.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죠? 자, 72번. 자, 이거는 이렇게 됐죠? 동그라미. 빼기, 요건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어차피. 8 곱하기 3 나누기 4는 5잖아요, 그죠? 이거 또 계산해야 되죠, 요거. 동그라미 빼기 84, 24 나누기 4는 5. 자, 이두개또 계산해야 되죠. 동그라미 마이너스 빼기, 아, 빼기죠. 빼기 6은 5. 동그라미 뭐 되면 됩니까? 11이 되죠. 73번. 어떤 수에 8을 더한 값은 5와 6의 곱에서 5와 6의 곱에서 3을 뺀 것과 같다. 어떤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시오.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요 8일 때 여기 빼기 8을 할게요. 는5 곱하기 6 빼기 3. 여기도 빼기 8을 해주면 되잖아요. 0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넘기갖고, 요걸 탁 제하면서 마이너스 8 하면 딱 좋긴 좋은데, 아직 낯설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는, 이쪽에, 왼쪽에는 요거 동그라미만 남고, 그죠? 5 곱하기 6이 30, 빼기 3 빼기 8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27 빼기 8은 1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수는 19가 됩니다. 74번. 식이승립에도를 가로로 묶어 보시오. 요리 묶으면은 4 곱하기 2 곱하기 4. 안 되죠? 요리 묶으면 안 되죠? 4 곱하기 9 곱하기 4 되니까. 요리 묶으면 16 나누기 8 곱하기 4는, 아, 되네. 그리고 2 곱하기 4. 는 8이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그죠? 75번. 묶어야 할 부분은 74가 된다고?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거 두개 더하면은 73 빼기 100 나누기 8. 73 빼기. 안 되죠, 이거? 8로 안 나눠지네. 그럼 이런, 이 묶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요리 묶어도 안 되죠? 안 되고. 그럼 뭐 요리 묶어야 되나? 볼까? 64 더하기 4 곱하기 20 나누기 8은 64 더하기 80 나누기 8, 요 되네. 64 더하기
10대죠, 그죠? 그럼 74 되는 거죠. 곱빼기 5.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는 2번. 76번. 아, 이거 무슨 IQ 테스트 같은 거네. 9가 나와야 되네, 9가. 곱하기가 크면 안 되고, 6 곱하기, 뭐, 나누기 이렇게? 그러면 6 곱하기 4. 6, 4, 24. 144. 나누기 4. 아, 안 되네, 그죠? 너무 크지. 아닌 것 같고. 빼기는 더하기 해볼까? 이거 더하기라고 묻혀야지. 그럼 이 문제 돼. 6 더하기 6 빼기 3. 되네. 되죠? 더하기 하면, 이거 두개 하게 되면은, 이거 문제 계산하니까 6 나오잖아요. 6 더하기 12 빼기 3, 9 나오잖아요. 더하기 나올 셈 들어야 되네요.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좀, 나쁜 문제입니다. 이거 뭐 중학교 때 이런 거안 나옵니다. 초등부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